요동치는 바다 앞에서 긴급 회의 중인데요. 언니야, 어? 파도가 올라올 때 뛰어야 돼. 아, 올라올 때? 어, 내려갈 때 말고 올라올 때. 들어가자마자 손 잡고. 나도 코에 타. 입수를 앞두고 동료 후배에게 가장 중요한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챙겨주던 송미 씨. 역시 베테랑답게 높은 파도에도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돌면서 들어가야 돼, 돌면서. 지금! 괜찮아? 송미 씨의 지도하에 드디어 두 사람 모두 무사히 입수했습니다. 거칠고 무서워 보이는 바다지만 물속은 이렇게 아름답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를 즐겨볼 시간인데요. 밖에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바닷속은 평온하기만 합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바다를 찾는다는 그녀. 특히 제주 바다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일단 해외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수온도 많이 높고 따뜻하고 연산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외 바다 못지않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오늘은 기상 상황 때문에 촬영보다는 포즈 연습과 펀다이빙에 집중하기로 한 송미 씨. 바다에서의 촬영은 스튜디오보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수중 스튜디오와 다르게 해류, 파도 등으로 인해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숨을 편하게 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찰나의 한순간에 촬영이 진행이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 구도 안에서 표정과 포즈를 잘 취해줘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바닷속에서는 촬영하는 스텝이 어디 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감으로 표정과 포즈를 취해야 할 정도로 촬영 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한 후 결과물을 보면 힘든 걸 다 잊게 된다는 그녀.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외롭기도 했고 때로는 고통을 참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 이제는 명실상부한 전문 수중 모델로서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요. 지금에 오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인지도가 낮은 직업이다 보니 편견으로 보는 시선에 상처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약 1시간의 바다 여행을 마치고 급히 밖으로 나오는 두 사람. 잠잠했던 바닷속과는 달리 더 악화된 기상 상황에 조금 이르지만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봤어요? 여기요! 이제 육지로 갈 준비를 하는데요. 길게 하고 싶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고 공기 탱크를 다 그거 소모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분의 탱크가 없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인증샷까지 야무지게 찍어줍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날씨 탓에 다음을 기약해보는데요. 정말 몸은 고되거든요. 정말 피곤한데 너무 재밌고 그 힘든 거를 넘어선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엔 또 언제 하지? 무슨 컨셉 하지? 그런 생각하면 되게 즐거워요.